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이번 주 가장 큰 주요 이슈였었던 미국은 이제 CPI 새벽에 발표됐던 CPI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 시간으로 10시 반에 10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약 3.2% 증가로 예상치 3.3%를 하회했고, 좀 더 이제 중요하게 여기졌던 근원 CPI도 4.0%로 예상치 4.1%를 하회하는 등 일단은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취하고 금리가 일정 부분 하향 다운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기대감으로 미증시가 일단은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좀 반응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서 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별 충격 없이 좀 마무리됐다는 점, 그 점이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또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중요한 소식이 하나 좀 들어왔는데요. 17일 이제 연방 정부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방부가 일단 셧다운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우리 시간으로 일단은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을 수 있는 임시 예산이 통과됐다는 그런 소식도 좀 들어와서 이래저래 일단은 좋은 소식이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15일 오늘이죠. 미중 정상회담이 미국의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게 되는데, 일단 군사 관련된 협의 관련한 이야기들이 주요 의제로 좀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대중국 수출 통제라든가 투자 제한 철회 정도는 일단은 그렇게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이슈가 회담 결과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일단 중립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져서 두 가지 이슈는 앞서 말씀드린 CPI와 셧다운 관련된 이슈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하나 미중 정상회담은 중립적이기 때문에 해외 이슈는 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국내 증시에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어제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근본적인 계산을 만들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오늘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일단 살펴보겠는데, 관련해서 공매도 집중도가 높았었던 실적 개선도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업종들이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추정치가 개선되는 업종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호텔 레저, 반도체, 헬스케어 관련된 그 업종군들이 일단은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업종군에서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전략을 취할까 합니다. 네, 공매도가 집중도가 높았던 종목 중에서 실적 개선이 좋은 그런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매도 집중도가 높았었던 업종 중에서 실적 개선도가 눈에 띄는 종목군이 일단 디스플레이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에서는 애플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 등의 K 디스플레이 등이 애플발 훈풍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분기 이후에 실적이라든가 주가 흐름 등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좀 괜찮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죠. 일단 공매도 금지가 되기 전에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 비중이 약 29%에 해당될 정도로 상당히 공매도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매도가 일정 부분 금지가 되고 실적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 주가를 억눌렀던 두 가지 요인들이 전반적으로 좀 더 개선되는 그런 요인들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좀 기대가 됩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가 중국 수요 기대치를 상회를 하면서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약 900억 정도가 되는 2배 이상 되는 약 2,4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4분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눈여겨봐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자동차라든가 증강현실 등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 갖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그동안 눌렸던 주가가 이제는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좀 전환되는 국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이에 맞춰서 11월 달 이후 2주간 누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약 112만 주, 기관 약 81만 주 정도로 순매수를 해주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도 좋아지는 측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민들 집중됐던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LG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LG디스플레이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